자, 어서 오세요. 우리 이제 평면좌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평면좌표 개념 수업은 잘 들으셨습니까? 평면좌표 이 단원에서는요, 공식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돼요. 공식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그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만 잘 숙달돼 있으면 모든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또 해설을 보기 전에 내가 정말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써보고 이해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략한 그 복잡한 계산은 일단은 뭐 간략하게 해서 빨리 넘어갈 테니까요. 일단 이 단원에서는 철저하게 기본 공식이 충실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 이제 첫 번째 1번 가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꼭 조심할 건 좌표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1번. 자, 어디 네 점이 있는데요. 아, 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네요. 이 네 점이 있는데 2A야, 2A 길이의 두 배가 BC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있는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OA 길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니까요. 4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BC의 거리라는 건 B하고 C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는 X끼리의 차의 제곱, Y는 Y끼리의 차의 제곱이니까 16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줘볼까요? 그럼 4의 4 더하기 A의 제곱은 여기 제곱해주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16이죠. 자,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S2의 제곱 더하기 16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이 되고요. A 개수가 여기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갈게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꼴인 3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로 일단 적어놓고 개수가 플러스 2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A가 얼마다? 3분의 1과 A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근데 두 개인데 여기서는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A를 합하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끝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있는 식에 그대로 넣어서 확인한 문제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네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이용하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차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한번 연습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A점과 B점 사이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AB의 길이는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X는 X끼리의 차의 제곱. 그래서 A-2의 제곱이 되고요. Y는 Y끼리의 차의 제곱이니까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을 정리했더니 A제곱, A제곱 두 개 있으니까 2A제곱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8A니까 플러스 4A 되겠죠. 더하기 4 플러스 16. 오케이, 정리해서 봤더니 A에 관한 매차함수, 2차함수가 돼버리죠. 2A제곱 플러스 여기는 2A로 적어줄게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 되겠죠. 근데 얘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차함수의 그렇죠. 루트 한 2차함수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될 때의 A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렇죠. 2의 전체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0으로 풀릴 때니까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걸 2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종종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X는 X끼리의 차의 제곱, Y는 Y끼리의 차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름 별표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건 잘 나와요. 자, 별표 들어갑니다. 좋았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나 봐요. 그럼 봅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테크닉은 일단 그 점이 A, B로 놓으시는 것보다는요. 그 점이 X가 A일 때 A 더하기 4, 이 점을 이렇게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P라는 점을요. 이렇게 놓으신 게 중요하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0부터 10이니까 A는 이 정도에 있는 점이고요. 그렇죠? 10, B는 2,0이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겠죠? B. 근데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그렇죠? 이런 직선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이 있네요. 그렇죠? 2,0. 반대 방향이 있는 직선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 위에 점 P를 구하였으니까 우린 P를 잡고 그렇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은 그렇죠. P를 찾으면 되는데 미지수를 A, A 더하기 4로 놓는 게
가장 더 좋은 내용이죠. 자, 그럼 같은 거리 있다고 했으니까 PA 거리 구해볼까요? PA의 제곱으로 바로 해버릴게요. PA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더하기 A-6의 제곱이 되고, 그럼 PB의 제곱 바로 가죠. 루트를 벗겨주면 A-2의 제곱에 A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 두 개가 서로 똑같다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A제곱 있으니까 다 없애주면 먼저 여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4도 나오고 8A 더하기 16도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A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6A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상수는 저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20을 빼주니까 16.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P 좌표를 구하기 때문에 A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1,5라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3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필수 예제인데요. 일단 처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미지수 놓는 법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A,B로 놓으시면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계산이 또 혼동될 수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X를 A로 잡으면 Y는 자동보다 A 더하기 4로 잡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거리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서 식을 구한 다음에 같다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미지수 놓는 법도 조심하셔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풀었고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세 점을 주고요. 그 세 점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뭘 우리한테 물어보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대충 일단 좌표상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이 정도에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존재하고요. B는 한 점은 마이너스 1, 7이니까 여기 위에 있겠죠? B는 마이너스 1, 7. 왠지 여기 그쵸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좀 더 편하네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 여기는 또 같은 라인에 있네. 뭐야 끝났네. 그렇죠. 그림만 그렸더니 얘는 끝나버리는 문제죠. 5, 마이너스 1이죠. 어디에요? 그렇죠. 그림을 안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무작정 거리 구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점을 한번 찍어봤더니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냥.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바로 나오죠. 직각삼각형. 그렇죠. 실제. 그렇죠? 어디 여기 거리는 얼마예요? 거리는 얼마지? 어디? 실제 여기는 6이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얼마죠? 8이죠. 그럼 여기는 해보면 10 나와야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써보면 36에서 그렇죠? 64. 오케이. 10 맞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게이득이라고 하죠. 게이득. 그렇죠? 그림만 그려봤더니 바로 풀려버렸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평면좌표 이후의 모든 단원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프를 그려서 좌표를 그리고 또 점도 찍어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얘는 바로 그런 케이스네요. 해설에는 아마 각각의 길이들을 다 일일이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쵸, 그림 그리니까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넘어가시면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또 뭐 중점이고 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실제 보면, 자, 우리가 얼른 중선 정리 한번 또 살펴볼까요? A, B, C일 때. 자, 중선 정리의 단점은 뭐죠? 중점일 때밖에 써먹을 수 밖에 없죠. 중점일 때. 여기서 파푸스가 뭘 찾아냈냐면, A, B의 제곱에서 A, C의 제곱의 합은 뭐랑 똑같다? E 곱하기, 그쵸? B, 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단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구하라 또는 여기 길이를 구하라라는 게 중점을 뒀었지만 실제로 얘가 중선정리의 수능적인 포인트는 그렇죠. 이 어떤 것의 제곱 더하기 어떤 것의 제곱에 최대치수를 구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이 다음에 레벨3라든지 다른 어려운 문제 가면은 얘 두 개의 제곱의 합의 최대치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그랬을 때 파푸스 정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죠. 이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걸 일단은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문제 가볼까요? 우리가 자 일단은 공식은 봤고요. M은 BC의 중점이고 AB가 8이고 AC가 4랍니다. 그리고 AM 제곱이 루트 15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XX니까 BC의 길이를 2X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88에 64 더하기 16은 2 곱하기 BM이 X의 제곱이고 더하기 15.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80이니까 넘어가면 40. 그렇죠? 40이 x의 제곱 더하기 15니까 x의 제곱은 얼마다? 25를 만족해야 되니까 x는 바로 5가 되겠죠. 근데 bc의 길이를 다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니까 bc의 길이는 얼마다? 10 하고 구하시면 되겠죠. 전형적인 중선정리 공식 이용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되셨죠? 예,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아, 6번은 공식이죠.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인데요. 여러분들이 6번 문제 풀면서 또 하는 가지 요령은요. 이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동시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분점 구할 때도 분모를 합하거나 해서 바로 더하지 마시고요. 일단 식을 나열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처럼 말이죠. 보세요. 자, 마이너스 3,4하고 0,5라는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는데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대요. 자,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가운데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분점은 2 더하기 1에. 그렇죠? 얘 여기다 곱해 주니까 0 더하기 여기다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3. 다음 또 뭐죠? 2 더하기 1에. 얘 여기다 곱해 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얘 곱해 주면 4. 자,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죠. 선생님이 암산을 못 해서 이걸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아니죠.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예. 외분점 구할 때는요. 이제 뭐만 해주시면 돼요. 외분점 구할 때는요.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것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분점 구할 때 어차피 외분점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훨씬 시간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분점을 좀 나열해서 적어주면 외분점 구할 때 부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3 더해주고 이러면 다시금 두 번 더 계산해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나열해서 적어주시는 테크닉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P는 얘예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6이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Q는 얼마예요? 1분의 3, 그렇죠. 1분의 마이너스 14, 두 개 나왔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P하고 Q의 중점을 구하래요. 중점 구해볼까요? 두 개 합 절반 1이니까 1이고 두 개 합 절반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우리한테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령도 있어요. 내분점과 외분점은 보통 동시에 물어보니까 내분점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얼른 암산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나열해주면 더 좋아요. 라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보면요. 역시 내분점과 외분점 스토리죠. 아이고, 이건 별을까지는 안 가는 문제니까 별은 잠깐 떼놓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저기 있는데 A는 Y축에 있는 점이네요. 있는데 AB를 B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에요. 예, 단순 공식 연습 같아요. 해볼까요? 어디 A라는 점이 0, 6이 있고요. B라는 점이 A,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내분한다는 점을 P,3을 아래에다 딱 적어주면 좋죠. 내분하는 점 구해볼게요. 자, B 더하기 3분의, 그쵸? 얘 여기다 곱해주면 A 곱하기 B 더하기 0. 그 다음에 B 더하기 3분의, 예. 얘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4B 플러스 18 했더니 얘가 얼마다? 0, 마이너스 2가 나왔나봐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0,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 곱하기 B는 0이 되겠네요. 하나씩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집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4b 더하기 18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 양수되게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 넘어가니까 24. 그래서 b는 얼마입니까? 10이네요. 아, b가 10이면 a는 자동 0이 되겠죠. 근데 두 개 합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순한 미분법 저기 내분점 공식이니까 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A하고 B가 있는데 AB의 연장선 위에 J를 만족하는 C좌표를 구하래요. 얘는 무작정 C를 XY로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1, A가 여기 점이 있대. 또 B가 여기 이렇게 점이 있나 봐. 그렇죠? 편안하게. 근데 AB의 연장선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AB의 길이에, 이 길이의 두 배가 BC의 길이랑 똑같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 길이의 두 배가 BC랑 똑같다면, C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쵸? 이 두 칸만큼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BC의, 그쵸? AB의 길이의 두 배를 했더니 C가 똑같다는 것은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는 C가, 그쵸? AB가 이렇게 있다면, 위치가 꼭, 그쵸?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그렇죠? C가 여기 있을 때는 AB의 길이하고 두 배가 BC로 가는 거니까 BC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아하 C라는 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A라고 B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인데 얘도 C라는 점은 외분하죠? 외분하는데 얘 길이도 얘 길이니까 1대 2로 외분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죠. 3대 2로 외분하든지 이 케이스는 어떤 거? 그렇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에서 이 길이가 더 크죠? 3대 2. 3대 2로 외분하든지 또는 이 길이에서 이 저기 A 옆에 있을 때는 그렇죠? 얘하고 얘를 외분점이니까 바깥에 있고 몇 대 몇으로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C좌표를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죠. 어디? 얘 공식 써볼까요? 자 그러면 외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얘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얘 곱해주면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분의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8, 마이너스 4라는 점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외분해야 되니까 얘에서 빼주면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얘 2 곱해주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답은 8,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현재 저런 상황에서의 C란 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시간에도 잘 배우셨겠지만 A 대 B, A하고 B에서의 거리가 외분점인지 내분점인지 거리가 몇 대 몇인지는 그 전까지의 거리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개념 수업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또 들어가죠. 9번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세 개의 점이 있는데 무게중심 좌표가 0,5랍니다. 아하,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건데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무게중심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도형 시간에도 배웠었죠. 2대 1이다, 뭐, 그렇죠? 넓이를 뭐 중선 위에 존재한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죠. A가 X1, Y1, 예, B가 X2, Y2, C가 X3, Y3면 그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었어요. X는 X끼리 더한 거에 나눈 게 얼마 하면 되죠? 예, 3을 하면 됐었죠.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됐었죠? Y는 Y끼리 더한 것들 좌표에서 얼마? 3을 나눠주면 됐었어요. 이게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거? 그렇죠. 어떠한 제곱들의 합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합이 이따 또 우리가 서술형 3번에서 저그 스텝 3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세 개의 그렇죠. 세 점에서 거리의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이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될 때 P는 바로 어디다? 예, 바로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바로 공식으로 그냥 편하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을요 A, B, C라고 잡았을 때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거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내분하고 M 대 N으로 내분하고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똑같은 변들 전부 다 변들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했을 때 이은 점들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라는 세 가지가 새로 추가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단지 무게중심 좌표가 0,5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무게중심 구해볼까요? X는 X끼리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요 AB-1 나누기 3인데 얘가 0 돼야 되죠. 그래서 AB는 1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Y좌표에서 2 더하기 A 더하기 B 나누기 3이 얼마 돼야 되죠? 5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15.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 두 개를 알려주는 건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이라는 것은 AB분의 A 더하기 B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예, 답은 13 하시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세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문제와 별도로 이따 또 나오겠지만 제곱들의 합, 세 점과의 어떤 제곱들의 합이 최소화될 때의 P는 어디냐?
그 세 점의 무게중심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 똑같은 변을 삼각형이나 사각형 마찬가지지만 삼각형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각 변의 내분비가 m 대 n으로 일정했을 때 그 점들을 이은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레벨 1에, 그렇죠? 스텝 1에, 그렇죠? 10번 문제 또 가도록 하죠. 10번까지 또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오세요. 근데 뭐 단순 계산이라 이 부분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자, 10번 문제는 중학교 때도 나왔던 내용 같기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A, B, C, D래요. 그럼 편안하게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평행사변형이니까. 네, 여기가 A래요. 그럼 0, 5. 그럼 B 이렇게 돌아가죠. 6, 0. C는 A, B. D는, 그렇죠, C, D래요. 근데 두 대각선의 교점이 잡혀 2, 3이래요. 이런. 대각선의 교점이 잡혀 2, 3인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교점은 중점이죠. 중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죠. 어디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2,3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어디 얘하고 얘 합의 절반이 2니까 A는 그쵸, 4가 나와버리네요. 편안하게. B는 얼마예요? 두 개 합이 6 나와야 돼. 중점이 3이죠. 그러니까 B는 1 돼버리고요. C는요, 두 개 합의 절반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D는요, 두 개 합의 절반이 3 나와야 되니까 얘는 6 나와야겠죠. 다 구해버렸네요. 그럼 A가 아까 얼마였죠? 어떤 게 A였나? 그죠. C라는 점, 여기가 A였죠. 얘가 현재 A고, 얘가 현재 B고, 그 다음에 얘가 현재 C고, 얘가 D였으니까, AD-BC죠. A가 4, D가 6, 마이너스 B가 1, C가 마이너스 2였죠. 그러니까 24에서 2 더하니까 26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은 두 점의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죠. 자, 스텝 1까지 일단 봤었고, 잠시 뒤에 이제 스텝 2, 여러분들 잠깐 또 쉬었다가 스텝 2 또 들어오시게요. 스텝 2에서 봅시다.